건축가께론 화이팅! 다음 쪽을 알아봐야 되고요. 과연 다섯 분의 에너지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화이팅 펀을 할까요? 영화 건축! 1점부터 소리를 내주는데 네, 후배를 뵙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도 알아보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1점부터 공교롭게도 저희 건축학개론이랑 헤르피안달에서 아웃도어가 있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두 분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수지연 같은 경우는 되게 밝고 약간 엉뚱한 부분도 있고 4차원 소녀 같은 느낌이라면 유정은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약간 진지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말수도 많은 편은 아니고 예, 그래서 굳이 다른 걸 찾자면 저도 약간 엉뚱한 부분 있는 거는 수지연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약간 또랑또랑한 부분은 유정이랑 좀 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예. 예, 저도 좀 약간 다중이기가 살짝 있어서 둘 다 반반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둘 다 두 친구 다 너무 열심히 하고 해서 제가 뭐 경험 선배지만 예, 같이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예, 또 가수 일 배우를 둘 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네. 조금 더 소맥을 잘 마실 것 같은 배우는 누굽니까? 김유정 양에게 미안한 질문이지만 소맥은 예. 근데 네, 두 친구 다 아직 너무 어려서 큰 다음에 아마 수지 형이 더 잘 마시지 않을까 싶어요.